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매콤 크림 파스타. 매운 까르보나라. 안에 비단조개랑 가리비, 관자, 그리고 새우 이렇게 넣었어요. 해산물 매운 크림 파스타 내지 해산물 매운 까르보나라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 피클이고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직접 담가주신 거예요. 예쁘게 담아주셨어요. 파프리카랑 양파 이렇게 같이 오이 넣어갖고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히비스커스차예요. 히비스커스차. 선호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우선 면을 먹어봐야겠죠. 아무것도 안 넣고 딱그 파스타 소스만 한 거예요. 새우 하나랑 같이 아주 괜찮네요. 크림 맛도 살짝 나면서 약간 달아요. 비단조개. 아니다. 세일하길 사봤는데 맛있네요. 엄마가 담가줄 피클 맛있다. 가리비 간장. 새우. 맛있죠?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은 여기다 청양고추나 베트남 고춧가루 넣어서 드셔야 될것 같아요. 약간 단맛이 좀 배어 있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안 벌린 애들은 패스.
칼국수 끓여도 맛있겠다. 칼국수도 한번 끓여야겠어요. 맛있다. 가르비 면이랑 같이 해서 새우 엄마 사랑 먹고 와. 또 먹고 와. 세번 먹고 와. 통통한 관자. 잘 부드러워. 새우랑 같이. 맛있다. 양파를 안 넣어도 될 거예요 그랬어요. 비단 쪽에 그 특템. 잘 먹었습니다. 어디 소스였지? 아무튼 매운 크림 파스타 소스가 마트에 있길래 들고 와봤거든요.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 네, 결론은 크림 맛이 나고 약간 매콤한 맛이 더해져서
덜 느끼한데 거기에 단게 들어왔어요. 단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늘 볶다가 해서 마늘 향이 같이 풍미 더해주고 마지막에 통후추 갈아 넣어서 약간 되게 맛있는데 단 것만 조금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드는 소스였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피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통피클도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단조개, 가리비, 새우 셋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비단조개 갖고는 칼국수나 조개밥 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들고 나올 수 있으면 들고 나올게요.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즈 사랑해요.